그래, 윌프레드 자아. 걔도 터키 리그 가는 거 보고 솔직히 좀, 아, 더할수 있지 않나?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나이의 한계인가? 그러면서 저도 좀 생각이 많아졌었는데, 이제 손흥민이 아직까지 이제 살라랑 92년생 어떤 스피드 윙어로서 남아있는 거는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로비뇨! 오늘 토트넘이 맨유를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토트넘이 맨유의 전방 압박을 기가 막히게 한번 풀어나오면서 토트넘 빌드업 뭐야? 지리네? 했는데 바로 다음 빌드업에서 사이드백 포로가 뺏겨가지고 이제 압박 견디지 못하고 뺏겨가지고 바로 골로 직결될 뻔한 위기도 바로 맞았었는데, 사실 빌드업을 잘하려면 이런 장면들은 필연적이긴 해요. 원래 아슬아슬하게 뚫어나가는 게 가장 좋은 빌드업인 거 아시죠? 뺏길 듯 이건 무조건 뺏겼다 했는데 그걸 풀어나오면 모든 수비들이 땡겨졌다라는 얘기라 바로 찬스로 갈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맨유도 골키퍼 막 오나나 공격수 막 10cm 올 때까지 패스 안 하고 연결 안 하고 있다가 아슬아슬하게 최대한 공격수 많이 땡긴 다음에 패스하는 이유가 그건데, 좋아. 빌드업. 토트넘 좋아. 빌드업 하다 보면은 뭐 맨시티 아스날도 뭐 아슬아슬하게 뺏겨서 골 먹을 때 있고 뭐 찬스 많이 내주고 오늘 맨유도 마찬가지고. 근데 토트넘 같은 경우는 포스테코 전술이 양쪽 사이드백들 이렇게 가운데 집어넣어서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뭐 요즘 많이 하죠? 뭐 맨시티도 했었고 K리그에서는 작년에 FC서울도 했었고. 근데 이게 진짜 웬만한 사이드백들이 아니면 가운데서 들어와서 볼 관리를 하고 연결을 하는 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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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낯설어요. 일평생 미드필더만 본뭐 스킵, 벤탕크루, 마운트 이런 선수들도 가운데서 볼 관리하고 연결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일평생 사이드만 보다가 중앙에 들어와서 축구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중앙에서 볼 받아서 다음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오늘 뭐 포로뿐만이 아니라 왼쪽 백 우도지도 잘할 땐 잘하지. 근데 결국 이 뺏기는 빈도가 실점 확률이거든요. 이 사이드백들이 들어와서 빌드업하는 형식은 진짜 당연한 얘기지만 사이드백들이 진짜 진짜 중요해. 오늘 에메르송도 교체 들어오자마자 중앙에서 바로 한번 뺏기고 시작하고, 이게 진짜 어려워요. 뭐 포스테코도 좀 바꿔가면서 하더라고요. 어쩔 때는 양쪽 백들 두명다 들어오고 어쩔 땐한 명만 들어오고 다안 들어오고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긴 하는데, 과연 포스테코가 이 빌드업 전술을 얼마나 이번 시즌 다듬어 나갈 수 있는지 그것도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전반에 셉스키가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두번 연속 좋은 오픈 찬스에서 뭐 슈팅을 하거나 반대로 넘어오기는커녕 주춤주춤 우물쭈물 하다가 허무하게 찬스를 다 날렸어. 이게 한 번이면은 그냥 그러고 넘어갔을 텐데 한 10분 간격으로 두 번을 똑같이 그렇게 날리는 게 나는 0대0 상황에서 너무 아까운 거야. 이게 두번다뭐 확실한 어떤 시도 없이 우물쭈물대다 막힌 거거든요. 그걸 보면 아, 확실히 셉스키가 1대1 오픈 찬스에서는 이게 생각이 많은 거야. 맨날 자기가 왼쪽으로만 치는 걸 자기도 아니까 또 왼쪽으로 치면은 이미 얘도 다 알겠지? 그렇다고 또 왼쪽으로 치는 척 하면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또 많이 안 해봤어. 익숙하지 않아.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베낄 수 있는 스피드도 딸려. 아, 그러다 탕! 그래서 그랬는지 후반에는 또 그냥 바로 크로스하는 선택을 해서 뭐 굴절은 됐지만 사르의 골로 이어지기는 했었죠. 셉스키도 어떤 이제 하프라인 쪽에서 볼을 지켜서 연계하는 그런 것들은 너무 좋은데, 마지막 1대1 찬스 상황에서는 그런 어떤 선택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오늘. 결국 아, 스피드 없는 윙어의 한계인가?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너무 아쉬운 마음에 들었어. 근데 반대쪽에 안토니는 조금 더 미스테리 아니에요? 매번 웃기는 거지만 안토니는 어떤 게 장점인 선수지? 개인기가 좋나? 슈팅이 좋아? 플레이가 좋아? 그렇다고 나는 빠르지도 않아. 래시포드는 빠르기라도 하지. 미스테리인 것 같고. 오늘 손흥민 좋았죠? 평점도 8점이라는 지금 얘기가 있고. 오늘 정도면 좋은 거 맞죠? 지난 댓글들이 너무 처참해가지고 솔직히 깜짝 놀랐는데, 제가 그 지난번에 이제 오랜만에 토트넘 리뷰를 해서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리뷰들 메인 3사들 찾아봤는데 내게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기분은 좋았는데 댓글들을 봤는데 어떤 난 솔직히 좀 깜짝 놀랐어. 아, 이 정도야? 아무리 이제 커뮤니티 내상이라고 하지만 어디서 뭔가 다 숨어 있다가 그 손흥민을 공격하기 위해 다 몰려온 거 마냥 그러는데 솔직히 좀 깜짝 놀랐고. 근데 이제 확실히 손흥민은 이제 본인이 나이를 먹으면서 좀더 살아남기 위해 플레이 스타일을 많이 바꾼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체력도 비축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팀이 중위권이니까
수비도 많이 해야 되거든.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그리고 92년생들 떠나가는 거 보세요. 네이마르, 마네, 또 누구야? 살라 한 명 남은 것 같은데, 윙어들 중에서는. 그래, 윌프레드 자하. 걔도 터키 리그 가는 거 보고 솔직히 좀 아, 더 할 수 있지 않나?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나이의 한계인가? 그러면서 저도 좀 생각이 많아졌었는데 이제 손흥민이 아직까지 이제 살라랑 92년생 어떤 스피드 윙어로서 남아있는 거는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그렇고 자 지금 포스테코 전술에서 손흥민이 조금 더 하면은 좋을 것 같은 플레이가 뭐냐면 오늘같이 라인 올리는 팀 브랜드포트처럼 이제 내리는 팀 말고 그러면 토트넘이 빌드업을 하다가 손흥민 발밑으로 공이 갔을 때는 필연적으로 사이드백이랑 이렇게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완비사카였죠. 그러면 이거를 손흥민은 수비가 붙어 있으니까 바로 그냥 원터치로 돌려놓으려고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오늘 원래 손흥민 플레이스타일도 그렇고 근데 그것도 좋지만 결국 저는 이 볼을 소유해서 수비를 달고 중앙으로 들어가서 어떤 드리블러서 탈압박을 하려 그래야 돼. 그냥 실수만 안 하려고 한 번에 돌려놓는 거 이런 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런 것들을 예전에 윙어로서 누가 잘했었나요? 저는 이제 보면서 그 호나우딩요가 생각이 나더라고. 발바닥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등져놓고 안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수비 달아놓고 뭐 옆에 준다든지 아니면 드리블로 탈압박을 한다든지 뭐 아자르나 살라도 등지는 거 잘하죠. 아까 말한 윌프레드 자하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길게 제치는 것까지 아니더라도 좀 길게 소유를 해주고 아무리 지금 약간 지금 스타일 변화를 주려고 하는 시기 같기도 하지만 이거를 조금만 더 해주면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이게 왜 생각이 드냐면 아 손흥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등져서 손흥민 원래 이렇게 막 페인팅도 주면서 사실 그거를 오늘 클로세프스키가 오늘이 아니라 클로세프스키가 그런 것들을 좀 잘해요.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조금 더 수비를 달고 손흥민이 한 번에 돌려놓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섞어서 하면은 92년생 스피드 윙어로서 손흥민 경쟁력 충분하죠. 자 그리고 제가 지난 경기에서 그 스킵은 조금 다른 선수랑 적어도 경쟁 체제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 귀여운 사르가 스킵 대신 나와서 골까지 터뜨렸어요. 플레이도 전체적으로 너무 좋았고 수비 때도 적극적인 거 너무 좋았고 거의 오늘 저는 이제 MOM을 주고 싶은데 그러고 이제 호이베르랑 교체를 되면서 나갔는데 제가 말했죠. 호이베르는 또 다른 수준의 미드필더라고. 호이베르가 들어오면서 템포 조절 다 해주고 넣다 뺐다 어떤 전환 그리고 선택들 갑자기 토트넘의 빌드업 수준이 한 단계 더 올라갔어. 그러다가 이제 완벽한 과정을 통해서 두 번째 골이 터졌죠. 진짜 잘 만들어서 웰메이드 골. 과정까지 너무 좋았던 골. 호이베르가 들어오니까 비수마도 더 그냥 가볍게 날아다니고 비수마도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아직은 막 비수마 마지막에 막 헛다리 두 번 하면서 멋부리다가 뺏길 그런 급은 아직 아닌 것 같고 비수마 좋았어. 확실히 콘테보다 조금 더 재밌는 축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근데 히샬리송은 넘어지러 들어갔어? 아, 나는 무슨 뭐 진짜 키즈카페에 있는 남자 애기들 보는 줄 알았네. 우당탕탕 막 넘어지고 막 어디 이렇게 날아다니고 이렇게 좀 뭔가 셀을 다운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 히샬리송은 그 공 지켜서 연계 한번 하는 게 히샬리송한테는 한 골이에요. 오늘 그래도 한 3골 정도는 넣은 것 같은데 토트넘은 빨리 어떻게 포드 임대로라도 한 명 데려와서 그게 좀 번갈아 가면서 히샬리송이랑 띄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진짜 완벽한 토트넘의 승리였죠. 무실점으로 클린시트로 토트넘 승리했다는 것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또 이번 시즌 토트넘 또 기대하게 되잖아. 믿어봐? 믿어볼게.